오늘의 1위 후보 두 팀 바로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입니다. 네, 먼저 르세라핌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네, 저희 음악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와우.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임영 선배님과 함께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네, 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트 3종 세트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컴백하는 임영웅 씨,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직뱅크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뮤직뱅크도 또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임영웅 씨도 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준비했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팀의 1위 공약 들어볼까요? 저는 좀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희 스태프분들께 좀 종이에 써서 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원영 씨가 하나만 뽑아주세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과연? 과연? 영웅 시대 사랑해요 외치고 양팔 크게 하트. 다행이다. 네, 너무 잘 뽑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춤만 춰서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네. 르세라핌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르세라핌이 만약 1위를 하게 된다면 귀여운 헤어스푼들을 활용해서 귀여운 버전의 Fearless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어느 팀의 세레모니를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 저 임영웅의 무대와 반다운 매력 르세라핌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이별송으로 돌아온 분들 먼저 만나보실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